이거 감을 못 잡겠네. 미리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그리고 더 순 팬 여러분, 어비스의 박보영, 안유섭입니다. 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궁금증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선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질문을 해주신 분께 완성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하나씩 보면 어비스 구슬 같아서 너무 신비로운데 다 넣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호라! 호라님 네. 안녕하세요. 친구하고 싶은 캐릭터요? 꽤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은데. 봉순이? 봉순이 같은 친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힘세고 착하고 정의로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무서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정유자님 안녕하세요. 정유자. 비슷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차민이 자아도취가 아니 그 부분 말고 그 차민이 죄송해요. 아니, 까먹었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숙하고 좀 되게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런 아이인데 그런 친구인데 되게 할 말은 딱딱 해야 될 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돌직구로.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솔직한 편이어서 맞아. 좀 바로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마르코님. 저 요즘에 시간을 돌리는 초능력 굉장히 갖고 싶어요. 그 어쩌다가 예전에 썼던, 제가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치가 있는데 하루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걸 봤어요. 나 이때로 돌아가면 이걸 이렇게 할걸. 이때로 돌아가면 이걸 이렇게 해볼걸. 이런 생각이 얼마 전에 들어서 지금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간을 돌리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칸유엔님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합니다.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잠시만요. 보통 제 집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는데요. 이름은 제 똑같은 이름을 따서 바울이고요. 제가 영어 이름이 폴인데 이게 세례명으로 바오로예요. 그래서 바울. 바울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 안 하고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수가 있다든지 잘못된 게 있다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는 방향으로만 고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좀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자. 전날에 있었던 뭐 일들보다 그냥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요. 데이아. 데이아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못 불러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좋아하는 색이 계속 달라요. 그래서 옷을 볼 때는 뭐 무채색 아니면은 뭐 다이어리를 꾸밀 때는 뭐 컬러가 있는 색 이런 걸로 다 달라서 오늘의 제 마음에 좋아하는 색은요 보라색입니다. 왕하동님 안녕하세요. 고양이랑 노시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뭐 거의 집 청소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누나 똑같지 않아요? 거의? 네, 거의 집에서 집돌이 놀이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많이 보고. 카터리님 저희 아까 가장 핫한 사람은 안효섭 씨였거든요. 안효섭 씨. 아까 제작 발표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효섭 씨 몸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시연 형만 그랬어요. 뭘 모든 분들이 아니야, 원래 우리 뒤에서 얘기할 때는 약간 좀 다 그래서 한번 효섭이로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촬영하니까 한번 촬영 중에 바꿔가지고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싶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이? 촬영을 하고 있으면 마음, 약간 몸도 바뀌면 너의 생각을 내가 알 수도 있잖아. 너의 마음가짐과 너의 생각. 그게 너무 궁금해. 왜 궁금해요? 지금 촬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너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런 걸 좀 알면 좀 우리가 나머지의 그 촬영 분량을
하기에 굉장히 순조롭지 않을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오! 아, 저는 일단 저희 어비스가 구슬인데 굉장히 신비로운 구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봤을 때 신비로운 색들이 좀 있어서 골라봤고요. 그리고 약간 어려울 때는 비슷한 색으로 해야 좋다는 팁이 좀 있어서 네, 그거대로 했는데 만족합니다. 저는 이 선물을요, 독일에 계신 코라님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친구가 되고 싶은 캐릭터, 제가 그 질문을 처음 아마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의외였지만 되게 재밌는 질문이어서 이거를 독일의 코라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1차원적으로 어비스라는 거 그냥 봐갔고요. 그리고 그냥 색깔은 오늘 제 의상에 맞춰서 해봤는데 오빠요.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칸유엔님. 칸유엔님이 좀 요즘 힘드신 것 같은데 힘내라는 의미로 네, 팔찌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비스에 봤고요. 안효섭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